롤모델로 여겼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. 이런 일기를 쓰자니 머리가 너무 아파진다. 별로 쓰고 싶은 일도 아니고 써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 한번 써봐. 한 달 정도 전에 형과 통화하면서 나 역시 환자다 보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 날 바로 만났었거든. 그때 형 죽을까봐 달려왔냐며 농담치던 형의 말이 떠나질 않아. 병원도 가보라고 권했었는데 나 역시 병원 발걸음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걸 그 순간 인지하지 못했어.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 괜찮겠지. 조금 더 나 스스로를 들여다봤다면 이런 멍청한 생각은 안 했을 텐데.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더 괴로울 수도 있었다는 걸 왜 이제 생각하고 있을까? 너무 많은 생각들이 밀려와서 이만 쓸게. 형, 난 비록 사는 게 어렵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테니 오랜 후에 만나요. 감사했습니다.